리일규 정무참사는 북한의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서 근무한 기간만 9년여 시간이 될 만큼 북한 외무성 내 남미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9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4년여 만입니다. 리 참사는 지난해까지도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013년에는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청천강호를 두고 파나마 측과 협상에 성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만드는 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거니까. 일반 주민은 물론 일부 엘리트 계층마저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망명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